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리 워렌 목사님이 만성적인 피로와 영적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한 성경에서 찾은 영과 육에 활력을 주는 다섯 가지 법칙입니다. 1.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 요한일서 1장 9절. 엔진이 깨끗할수록 차가 잘 나가듯이 마음의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감정이 좀먹습니다. 2.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골로새서 3장 23절. 환경을 지배할 수 없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시각만 바꿔도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3. 비전을 향해 갱신되는 목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비전은 삶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4. 서로 격려하고 후원하는 모임.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지체들과의 합력은 선을 이룹니다. 5.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음. 이사야 40장 31절. 맞는 플러그에 꽂을 때만 충전이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찬송가 354장 484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소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아웃이라고도 부르는 이 문제는 세상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 더 이상 열심히 살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소진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진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 힘을 얻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기관들은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사람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일으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새 힘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걸어갈 힘을 잃고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은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새 힘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